어 뭐야 뭐야 미추르기가? 어 아니네? 고무줄 도시락 괜찮으시겠어요? 미추르기 검사님? 나니? 변호인이 남기는 음식은 받지 않는다. 아직 뭔가 할 말이 있나? 저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서요. 결정적인 증거로. 오! 아직 안 끝났네. 난다 또. 자, 유감입니다만 당신에 대한 신문은 종료. 그쪽 분 캐비어 또 하려고? 제발. 스페셜 도시라고 괜찮으시겠어요? 뇌물 주네 이거. 오요요. 야, 씨. 와, 이거 미쳤네. 재판관. 재판관님. 뇌물 겁나 받으시네. 아니, 재판할 때 뇌물을 받으시네, 이 아저씨. 미쳤네. 당신이 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 큐님 도시락처럼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자, 큐씨의 집념 도대체 무엇이 나오는 거지? 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치? 결정적인 증거물이래. 말 들어볼게요. 약 5분 동안 현장에서 눈을 뗀 것 말해야 했었네요. 그럼 피해자의 구두가 벗겨진 것, 이것은 말씀드렸던가요? 조사해봤더니 두 종류의 혈흔이, 하나는 물론 피해자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요, 피고인 호우즈키 통모의 것이죠. 이 구두는 어떤 모순도 없는 완벽한 증거물이에요. 자, 증거물 제출했죠. 나온다 또! 혈흔이! 결정적인 증거물과 도시락은 도시락 랜드로 주문하세요. 뭔 소리야. 웅성웅성웅성웅성. 어쩔 속셈입니까, 증인. 이런 증거물은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는데? 간단한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믿지 않아요, 검사님의 증거물 관리는. 그래서 제 자신이 직접 조사해 드린 것이랍니다. 게다가 이미 혈액 검사까지 끝낸 모양인데?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저 감식반 직원 중에 3명 정도 그이가 있었어요. 와, 얘는, 아니, 미쳤네. 하여튼 재판장, 이것은 정당한 증거품이 아니다. 난다 또. 법정에 있어 증거법 제 2대 원칙. 법정에 있어 증거법의 2대 원칙 오를리는 없겠지. 첫째, 경찰청이 허가 없는 증거품의 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구두는 위법적인 증거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역전재판함에 있어서 증거품이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케바케네. 그런가요? 아마도 미추르기 저렇게 자신만만해하니. 그럴 수는 없죠, 검사님. 띵. 잊으시면 곤란합니다. 이큐우님은 전 수사관.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구두는 이미 감식과 직원에 의해서 검사가 끝났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날짜로 경찰청에 인가도 받았습니다. 와! 와, 오지네. 일반인이라도 정식 증거물 제시나 할 수 있답니다, 검사님. 야, 미추르기. 이 눈깔 나왔다. 그렇습니까? 날 오듯이 네가 모르면 어떻게 감식. 너 나중에 저거 한다며. 미추르기 녀석 입 다물고 있으니. 아니, 너무. 아, 얘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검찰청의 사정이 어떻든 증거법 제1원칙은 문제없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에 대한 처벌이 또 하나 늘어났군요. 죄인에게 정당한 형벌을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어요. 자, 에나멜 소재의 백구두래요. 혈흔은 타다시키 본인과 호즈키 토모의 것. 자, 신문을 부탁합니다. 오케이. 자, 들어간다. 결정적인 증거물. 자, 잘 들읍시다. 약 5분간 현장에서 눈을 뗀 건 말이야. 잠깐만, 우리 그 증거물이나 한번 봐볼까? 자, 일단 증거물 한번 보자. 이 피, 언니의 피로군요. 유치장에서 본 토모이 씨의 오른손 문데. 그때 상처로 입었던 거겠지, 맞죠? 그거 또 있나?
안 해갖고, 어? 발에도 있네? 피를 밟았다는 거네? 이거 이상하지 않나? 왜 피를 밟지? 부두미창인가? 피해자 자신의 피겠지. 아마도 피해가 고인 곳을 걸었던 것 같군. 아, 맞네. 이거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네. 범인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것이라기엔 좀 오래 있을 리는 없잖아. 발 뒷굽에 핏자국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피가 고인 곳에 위를 걸었다는 것이 되겠군. 뭐 볼 건 없네요 이제. 자, 이거는 확 알아둡시다. 피해자와 이 사람의 거 두 개가 있다고 했어. 혈흔은 그 감식반에서 결과만 봐주기 원했다 이렇게 말해두지. 결과?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수석 검사님이 피해자를 나이프로 찌르는 그 순간에 물어치지 마세요. 5분 안에 공부에 따위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실을 증언하면 좋았을 것을. 그러게. 웃기시는군. 상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용할 수 없는 검찰청의 톱 수석검사님. 날조, 증언 거래, 삭제, 증거 조작. 그런 짐승과 싸우려면 이쪽도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지. 나니? 자신이 저질렀다고 조작. 거짓 증언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범죄입니다. 필요한 증언만 빨리 끝내주길 바랍니다. 그럼 피해자의 구두가 벗겨진 것, 이것은 말씀드렸던가요? 자, 피해자의 구두가 벗겨졌었나 보네요. 당신은 그 구두를 현장에서 발견했습니까? 수석검사님이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청에 통보하고 형사가 도착할 때까지 뭔가 해둘 것이 없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주제넘은 망아지 흉내를 냈다는 말인가? 수석검사의 범죄, 경찰청은 그것을 없애버릴지 몰라.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 구두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큐우님의 손에 있는 이 센스 있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것은 도시락 뿐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요. 이게 뭔 소리야. 나를 째려보다 어쩌라고. 어쨌든 당신은 중요한 증거물을 현장에서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어떻게 했는지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냥 강퇴시켰어요. 자, 이것도 분명 감식과로 들고 간 것이죠. 증거물로서 제시하려면 경찰청 인가가 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물의 검사, 즉 감식 필요하죠. 네, 구두에는 혈흔이. 사람이 찔렀으니 당연하죠. 역시 피해자 타다시키 수사관의 혈흔이었던 겁니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구두에서는 두 종류의 혈흔이 남아있다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요. 피고인 호우즈키 토모의 것이죠. 자, 이건 일단 다 추궁해야 돼. 혈액 검사만으로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애송이, 자네 혈액 검사가 뭔지는 알고 말하는 거니? 그게 이큐님을 말해봐. 그게 말이죠. 혈액형은 A형과 B형, O형과 AB형이 있고 그 중 분명히 A형은 신경질적입니다. 그것은 혈액형 전개입니다. 혈액형 분류법을 전부 조합하면 수변면종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개인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들은 것 뿐이지만요.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DNA 감정 결과도 나왔겠지만 호우즈키 토모의 혈액이라 생각해도 일단 틀림없다고 했어요. 오호. 이 고인은 타다시키 수사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 이 구두는 어떤 모순도 없는 완벽한 증거물이래. 자, 인정해서 안 되지 당연히. 도시락 또 고무줄 주냐? 이쪽 분 젓갈 도시라고 지... 와! 잠깐만, 젓갈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먹어? 짜가지고. 어른의 맛을 배우도록 해요, 애성이. 당신의 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장난을 쳐버린 거야. 따로 도시 이 구두 뭔가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 있죠.
자, 문제를 지적. 제 기분 탓이 아니라면 이 구대의 어느 포인트에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피 밟았다는 거. 젓갈 도시라고 왜 자꾸 젓갈을 줘, 씨. 나 젓갈 싫어해. 그럼 변호에게 묻겠습니다. 피해자 구두에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 포인트를 지적해주세요. 증인, 알고 계십니까? 이 구두 밑창에는 혈흔이 있습니다. 쿄님을 너무 약하지 말도록. 뭔 소리야. 아니, 왜냐면은 범행이 일어나가지고 피가 튀었잖아. 흥건하게 고일 때까지 거기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흥건하게 고인 걸 밟았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거를 생각했거든, 방금. 구두 밑창 확실히 혈흔이 잔뜩 남아있군요. 피해자는 나이프로 찔렸다, 자연스럽다고 생각됐는데 대체 구두 밑창의 혈흔이 무엇과 모순된다는 말인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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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건가? 아니, 그렇게 제시하라니까 모르겠네. 이건가? 이건가? 아! 신발 안 벗겨졌네! 피가 안 고여 있잖아. 신발 안 벗겨지고 코 저것도 안 돼 있잖아. 아, 발자국이라고? 아, 발자국이래요, 여러분. 아, 고인피를 맞고 이동하면은 발자국이 생기겠지.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결국 맞았으니까 생각났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뽀록이라도. 혀를 밟고 이동했으면 발자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피해자의 구두 밑창에는 혈흔이 확실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자동차 근처에는 피 묻은 발자국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십시오.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바지는 보이는 것은 바닥 일부다. 혈흔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우리 다 봤는데? 만약 바닥에 혈흔이 남아있었다면 수사 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은 조사했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혈흔은 없었습니다. 웅성웅성웅성, 여러분 웅성웅성. 용숙하시오! 증인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거 몰라 나는. 효과는 아무것도 몰라, 예. 역시 나로우도시. 하지만 분명 발자국이 없는 것은 모순되지만 그럼 어째서 없는 걸까요, 발자국이? 안 밟았으니까. 누가 맞춘 거? 일부러 붙였다. 아, 포핏! 발자국이 남지 않은 이유입니다. 가르쳐주세요, 나로우도시. 그러면 이제 범인을 다른 사람 특정할 수 있잖아. 누군지 모르지만. 왜 점점점이냐? 뭐, 나는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니까. 뭐야? 역시, 그렇군. 그런 거 어디였나? 뭔데? 정말이지, 성가신 증인이로군. 끝까지 우리들을 현혹시키다니. 하지만 그 증언 속에 힌트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군. 범인으로 지목할 것 같다, 미추르기가. 그죠? 기억해보시지, 피고인을 체포했을 때의 증언. 수석검사님이 저항은 봐주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 손을 뿌리치고 드럼통을 차서 쓰러뜨리고 예쁘장한 얼굴이라고 위외로 난폭했죠. 냉정한 수석검사치고는 묘한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뭔데? 뭔데? 나만 몰라? 그럼 증인 하나만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 그 드럼통 안은 텅 비어 있었을까? 어, 설마 물이 흘러나왔던 건가? 물통이었던 것 같은데? 당신의 근성은 마음에 안 들어, 미추리 검사님. 하지만 역시 당신의 머리 회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군. 드럼통 안에는 수석검사님이 쓰러뜨린 드럼통 물이 들어있었어요. 맞네, 물. 물 때문에 씻겼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가? 아직 모르겠나, 변호인? 피고인이 드럼통을 쓰러뜨렸다. 그 진짜 이유를! 그렇다. 피고인이 억지로 드럼통을 쓰러뜨린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의 죄의 흔적인 혈흔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와우. 네니? 송송송송송송. 아무래도 완전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구두에 남은 혈흔은 피고인의 범행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드럼통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오른손에 상처 입고 있었죠. 찔렀을 때 손을 베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심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야, 뭐 뭔데 끝낸다고? 그것도 아니 아니. 우리 데스. 투몬 씨는 죄를 인정하고 증거를 숨기려는 공작까지 했어. 거기까지다. 이미 말은 필요 없다. 판결을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잠깐 할 텐데. 효우 씨 검찰청의 증인이야. 검사 편이라고. 드럼통에 물이 들어있었다니 거짓말일지도 모르잖아요. 뭐야 뭐야. 오오 드디어. 그쪽의 꼬마아이 지금 뭐라고 했지? 나니? 왜 물어봐? 이큐님이 검사 편이라고? 킹치만. 언니가 증거를 혈흔 없애려고 했다니. 아무래도 추가로 먹고 싶은 모양이군. 도시락 줄라고요? 증거물이란 이름의 닭고기 도시락을. 오, 닭고기 도시락은 좋다야. 증거가 또 있다고요? 이미 심리는 종료됐다. 이 이상 멋대로 하는 발언에는 법정 모독죄의 적용을 요청한다. 어차피 토범벅이야. 그딴 뭔 토범벅. 잠깐만 뭐 아니 뭔 토범벅이 자꾸. 이것을 잘 봐라. 오! 이 하얀 구두가 정말로 피해자의 것인지 어떤지 변호사가 트집을 잡으면 내전조주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뭐야 이 사진의 아스팔트. 젖어있네. 이번에야말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현장은 물로 씻겨져 있었다. 아니 그러네. 도움 되지 않는 거 이제 알았구나. 게다가 이 결과는 토모이 씨가 바라던 거야. 뭐가 우리가 놓쳤죠? 뭘 놓친 게 없을까? 미안 치히로 씨. 뭐야? 어? 아직? 여봐 여러분. 야씨 얘 나로도 이거 접신한다니까? 어? 아니 저 없어도 하잖아. 마요이 없어서 하잖아요.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잘 봐요.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 고수 변호사야?
이것이 마지막 증거물! 자, 그럼 이번에야말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잠깐! 이해했음. 재판장님 기다려주십시오. 뭡니까? 아니요. 아니, 판결 내면 끝나잖아요. 아니, 그러면 늦으니까요. 마지막에 제출된 이 사진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 증거물만은 아직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놈은 이 사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모든 논의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제시해 주십시오. 이 사진의 문제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건가? 뭐가 들어있는데? 머플러 아니야 이거? 뭐 들어있어요 님들. 이거 뭐야, 왜 들어있는거지? 이런거 왜 있어? 머플러에 머플러가 들어있어. 맞아, 그 말이네. 한번 가볼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론 여기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머플러에 무언가가? 잠깐만 기다리시오, 미추홀기 검사. 뭐지? 저 지금 머플러라고 말했죠? 이 사진에 목도리는 찍혀있지 않습니다만은 저 안에 뭐 있잖아. 머플러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이다. 배기용 파이프라 기억해두면 좋겠지. 아, 이건 맞죠? 예, 아니,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맞아주니까 찍어보고 싶더라고. 머플러에서 뭔가 수상한 천조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흥,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런 작은 천조각. 사건과는 관계없잖아? 아니야. 유감이지만 쿄우씨,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당신이 이미 증언했었죠. 머플러 안에 천조각이 사건과 관계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죠? 머플러라고 얘기했다 했어. 나 또? 그렇다면 변호인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머플러 천조각이 사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아까 저거 했는데, 이거. 쿄우씨? 기억해보십시오. 쿄우씨 본인이 증언입니다. 그래, 체포한 순간 그녀는 머플러에 대해서 말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증언에서 착각해버린 것이겠죠. 머플러, 아! 아! 뭐야, 이 언니. 왜 아! 거려. 당신이 들었다는 머플러네라는 한마디. 이 배기용 파이프를 말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전조각은 중요한 증거품이 되는 겁니다. 호로로로로로. 도시락 버리지 마세요, 도시락 언니. 도시락 누나가 또 도시락 버렸네. 아무래도 본 법정은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일차 끝났네요. 그 천조각에 의미가 있는 건가? 제 자신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은 명백히 밝혀내야만 합니다. 당장 현장의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천조각을 제출하도록. 판결을 그 후에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어쩔 수 없군. 아, 간신히 넘긴 것 같구만, 이 고비는. 자, 지금부터 30분간 추정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추정을 한다고? 도시락 먹어. 아, 끝이네. 자, 아무튼 저장. 겁나 길구만.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 대기실. 나로도시 응, 왜?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뭐랄까, 올려다보면 머리 위 5cm쯤에 거대한 팬츠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식의 안타깝게도 한 발 늦었던 느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오늘 떨어진 건 팬츠가 아니라 거대한 벤치였지만. 그런데 토모이 씨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님의 방에 불려간 것 같아요. 왜? 천조각? 자, 이제부터 기적의 대역전이 시작되는 거죠. 저기 얼핏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작고 사소한 천조각에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 존재가 그 천조각 같은 기분이야. 지금 얘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건 아닌데 말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헤이 카보이. 망설하는 녀석은 붉은 천조각을 보면 기분이 나지. 나는 그렇게 듣고 커왔지만 말이야. 신경 쓰여서 와봤지. 아무래도 늦어버린 것 같군. 변함없이 엄중한 경계라서 순경이 빠져나온 것도 고생이군. 그러고 보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부터 좀 이상했어요, 경찰 쪽 사람들. 남건 좀 할 때가 아니하지 않나, 카우보이? 수석 검사님이 붉은 머플러를 두르는 법이라도 생각해두게. 어? 이 새끼! 머플러 차고 있네, 이거? 머플러는 목도리가 아니었어요. 언니, 그때는 머플러를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너잖아, 너. 너가 범인이구나? 그런가? 그건 이상하군. 그녀의 가면픈 목에는 언제나 붉은 바람이 불고 있지. 나는 봤어, 그날도. 아, 그녀의 목에서 붉은 머플러를. 그날 오후에 행사에서 말이야, 미추리기 녀석도 봤을 거야. 여기는 없었죠. 자, 슬슬 시간이 됐네. 지혜를 짜내는 날, 짜내니 차라리 저,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말도 안 나오네. 지혜를 짜내니 차라리 젖을 짜라. 거친 사내들이 입버릇이지. 생각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다. 해담은 시간이 짜내줄 거야. 난, 이 카우보이가 재수없어요. 거대한 젖소라면 내가 잘 잡아서 스테이크 도시락을 만들어주지.